방송인 김일중 김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방송인이 받아야죠. 하이야의 예민성인. 됩니다. JJ4의 돌아온 켄타. 김한 씨는 네. S본부의 아나운서 선후배로다가 그러니까. 뭔가 가면 좀 새로울 것 같아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랜서도 선배고 예. 안녕하세요도 지금 3년째 선배기 때문에 아, 그렇지, 그렇지. 3년 나왔어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선배에게 응원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그게 뭐야? 그게 뭐야? 응원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김일중 아나운서가 선배 프리랜서인데도 네. 너는 하지 말아라. 좀 반대를 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아니래요. 하지 마. 하지 말라 그래. 아닌 것 같아. 아, 나오지 말라고? 나오지 말라. 근데 타본부 선배였던 전현무 네. 형은 저한테 화나 나와. 너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데 형은 저한테 잘할 수 있어라는 얘기를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제 밥그릇을 챙겨야 되는 건데 이게 한 명이라도 늘면은 힘들어집니다. 네, 네, 솔직하게. 근데 프리랜서 선언보다 더 기쁜 소식 알죠? 딸. 네. 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 제 느낌대로 너무 예쁘다. 너무 너무 미인이시고 너무 미인이다. 다행히 아내를 닮아가지고 좀 예쁜데 제가 딸을 너무 예뻐하다 보니까 일단 그 집안일에 관련돼서 제가 진짜 많이 해요. 사실 이유식까지 제가 만드는 것도 하고 있고요. 이거 잘하는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별명이 당산동 똥물리예요. 똥물리예요? 애 똥을 확인하면서 아 얘가 당근은 소화를 못하네. 아, 건강 확인. 이런 것까지 제가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야. 그런가 하면 다이아는 최근 신곡 네. 1위까지 하고. 어, 진짜? 아, 진짜? 오, 진짜? 예빈 씨는 고민 없어요? 저는 다이아가 조금 재미가 없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서 아~ 개인기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은데 부잣집 초인종 벨소리인데 초인종 부잣집 달라? 짧고 굵어요. 아! 아! 아 옛날 그 부잣집 아니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을 때 이분은 진짜 떨릴 거예요. 공중파 예능은 오늘 처음이래요. 아, 진짜로? 네, 저 아니, 인기가 너무 많아요, 근데. 아, 좀 준비한 거 있어요? 오늘 저런 것도 막 하잖아. 아, 아, 이러고 하는데. 제가 사실 봤지만, 까마귀 소리를. 아, 까마귀. 네, 까마귀. 까마귀. 네, 잠시만요. 까마귀. 까! 캔터 알죠? 이 춤 잘 추는 거. 한번 보여주시고 가보세요. 역시 세 가지 고민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어떤 고민들인지 고민 키워드 보여주세요. 진짜 엄마를 쳤어. 그 남자의 중독. 자유를 다오. 제가 소개해드릴 사연은요. 안녕하세요. 다가올 겨울 한파를 미리 맞고 있는 20살, 딱 20살 여자입니다. 엄마, 나 왔어. 어, 배고프다. 엄마, 나 밥 있어. 지금 몇 시야? 6시 3분? 6시 넘으면 엄마가 뭐라고 그랬어? 밥 없다고 했잖아. 어? 굶어, 굶어. 우와, 3분 지났는데? 네, 시베리아 벌판보다 더 차갑고 매정한 저희 엄마. 이뿐만이 아닙니다. 나 교통비가 필요한데 1,000원만 줄 수 있어? 내가 왜? 내가 왜? 어, 진짜? 네가 쓸 거잖아. 네가 알아서 해. 우와, 우와. 엄마, 저기 학교에서 학생회비 내라고 하는데 네가 학교 다닌 거잖아. 어? 네가 쓸 거니까 네가 알아서 하라고. 이게 다 엄마가 정한 룰 때문입니다. 통금 시간은 12시거든요. 12시를 넘기면요. 네가 딸만 아니었으면 나 연 끊었다. 응? 오늘부터 말 시키지 마. 무려 3개월 동안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습니다. 혹시 저 남의 집딸 아닐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또
경우도 머리. 엄마가 가장 냉정할 때가 우리 집이 이제 생선 도매업을 했는데 네. 어떤 사람들한테 이렇게 쫙 좋은 물건들 1,000원씩 붙이고 하는데 나한테 별로 안 좋은 물건이었는데 2,000원을 붙이고 도매를 한 적이 있어요. 나한테? 어, 나한테? 이거 너무 심하다고. 네가 딸이는 걸 잊어버렸다. 뭐, 엄마는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인 거야. 과연 엄마가 왜 이러는지 딸을 모셔볼게요. 나와주세요. 조심하세요. 사연을 보낸 것처럼 남이 집 딸인가 하고 이렇게 의심이 가요? 엄마가 가족 중에 대장이거든요. 아 우리 집에서 네. 엄마가 대장. 엄마가 제일 대장이구나. 엄마가 대장이에요. 룰이 있어요. 엄마가 만들어 놓은 룰이. 근데 그걸 조금이라도 어기면 매정하게 변하세요. 엄마 룰이 어떤 게 있어요? 원래 어렸을 때는 6시까지 안 들어오면 밥을 안 줘요. 6시까지? 어렸을 때란 건 언제?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같이 아? 먹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제 통근이 12시예요. 근데 학교를 왕복 4시간 동안 다녀요. 가는 길이 되게 멀어요. 아. 그래서 20분 늦었다고 한 3개월 동안 엄마랑 말도 안 하고 한 3개월 동안 엄마랑 말도 안 하고 오 마이 갓. 12시 20분에 들어갔다고? 네. 금전적인 지원도 좀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뭐. 네,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용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에? 그래서 저가 일주일에 한 번 쉬면서 마트 알바하고 고깃집 알바하고 이러면서 대학생 되면 솔직히 지원을 해줄 줄 알았어요, 저도. 근데 지금도 지원을 하나도 안 해주시고. 사실 저도 근데 고등학생 때부터 제가 알바이트를 해서 그 돈으로 다 했었습니다. 제가 두 살 위에 언니가 있는데 언니는 고등학생 때도 지원을 해줬었고 대학생 때도 지원을 해줬고 저는 지금 주말에 알바를 지금 두 개를 뛰고 있거든요. 편의점 두 개. 어디요? 9시. 편의점? 편의점 두 개. 편의점 두 개를? 네. 오. 아침 9시에 편의점을 가서 밤 11시까지 오, 열심히 사네. 아니, 평상시에 돈이 부족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죠. 그냥 막 애들이 밥 먹으러 가자 하면은 그냥 아프다고 하고 바쁘다고 하고 하면서 그냥 가고. 그러면 수도가가 지금 막 수도를 막 그랬거든요. 70년대 얘기잖아요. 자존심이 있어서 말은 못하고 아니 그냥 굶적그렇게 굶고 후불교통카드를 쓰는데 그게 대금을 못 갚아서 승인 거절이 된 거예요.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가니까 애들한테 연락해서 네? 돈 빌려서 충전해서 교통카드를 하고 다니고 그랬어요. 와, 엄마한테 돈을 빌려보면 어때요? 나중에 갚겠다고. 어, 그래, 그것도 좋네요. 용돈을 달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꼬셔서 문자를 보내면 보내주고 갚아 하고서 계속 이렇게 톡톡 문자를 보내세요. 뭐, 뭐라고요? 뭐 생활비, 학생회비 얼마, 뭐 실습비 얼마, 수입 관리 잘해서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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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거의 엄마 은행 뭐 이렇게 기준금리 오듯이 거의 업자인데 업자. 와. 어머니를 한번 만나볼게요. 네. 네.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그렇게 귀여운 말투를 쓰시고 근데 네? 딸한테는 문자를 그렇게 냉정하게 하시고 어머니 근데 지금 딸 얘기는 다 들으셨잖아요. 네. 이해가 되세요? 딸의 고민. 이해 안 돼요. 아, 저희가 돼요? 이해가 안 되는데 네, 어머니 이해 또 이게 이해가 안 된다. 어느 가정이나 그 가정에 룰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근데 그 룰을 지키질 않아요. 아 우리 딸이? 네. 어떤 점을 안 지켰는지가 저를 아프게 했어요. 마음을요? 마음. 네. 아, 어머니 지금 저희들이랑 인터뷰하는데 너무 매정하시네요. 네. 했어요.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쭉 얘기를 해주세요. 아, 이렇게 해서 어머니를... 안녕하세요. 룰을 좀 지켜주세요. 여기는 룰이 있거든요. 제가 기른 게 별로 없어서. 어머니 집만 룰 있는 줄 알아요. 우리 룰이 있어요. 근데 이제 큰딸은 룰이라든지 엄마 아빠가 어떤 요구를 하면 그걸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사연을 내신 작은 따님께서는 이 사연을 내신 작은 따님께서는 그 룰들을 잘 지키질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제 마음의 컨트롤을 위해서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죠. 야, 그래서 그러면 저 큰따님에게는 금전적 지원을 좀 해주시고 그렇죠. 작은딸에게는 안 해주시고 네. 근데 지금 어쨌든 밥도 못 먹고 교통비도 없어서 막 학교도 못 가고 저는 본인의 행동의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중학교 때 내 놀았잖아요. 중고등학교 때
그거에 대한 결과가 왕복 4시간 걸리는 대학을 간 거예요. 그럼 그걸 제가 다녀줘요? 본인이 다녀야죠. 아니 본인이 다니는데 지금 학생 신분이고 배우는 입장이니까. 네. 그것도 방학에 알바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 알바 안 하니 안 하니 하는데 내 놀더라고요. 방학 때 내 논 결과가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럼 당장 줄 수는 있잖아요. 네? 학교는 빌려주잖아요. 빌려주시고 바로 독촉 문자를 계속하신다면서요. 엄마가 돈 갚으라고 하는 거. 예. 장학금 들어와서 일단 엄마가 처리했어요. 다 계산하고 65만 원 남았어. 어떤 걸 계산해? 나 100만 원 들어온 거 아니야? 이게 지금 저게? 엄마의 대화가. 딸과 엄마의 대화가. 아니 회사 다니는데 가불한 느낌이야. 저희 엄마라면 저 진짜 너무 서운해서 맨날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조금 따뜻하게 해주시지. 너무 정말 사채업자처럼. 너무 이렇게 딱딱딱 끊어서 하니까. 사채를 안 빌려봐갖고 그런 문자를 오는지 잘 몰랐어. 아, 너 빌려봤니? 아니, 안 빌려봤는데. 아니지? 그냥 예상만. 너무 딱딱딱 이렇게 그러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정 떨어지게 존댓말 쓰시는 것도. 그러니까요. 네. 저도 정 떨어졌으니까. 아, 그래. 아, 믿음을 완전 그때 그 딸이 실망을 좀 시켰나 보구나. 네. 그런 것만. 그래도 딸이 알바를 두 개나 하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좀 강하게 컸으면 좋겠어요. 온실 속에서 예쁘게 키울 수 있어요. 근데 세상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아니 지금 어머니가 아까 처음부터 실망했기 때문에 대가다 이렇게 말씀하시다가 지금은 또 어머니가 철학을 좀 강하게 키우고 싶다를 딱 바꿨거든요. 그래서 뭔가 좀 약간 헷갈리시는데 강하게 키운다기보다는 사람을 좀 피폐하게 만든다 해야 되나? 엄마가 지금 생활비를 받으세요. 생활비를 근데... 못해요, 알바에서? 네? 저희한테 한 달에 15만 원씩. 아... 월세예요? 뭐 이렇게 15만 원을 꼬박꼬박? 15만 원씩 받으세요. 그 조건이 방 청소, 빨래, 집안일 같은 거 있잖아요. 설거지 이런 거 엄마가 할 테니까 나한테 돈 내.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돈을 내도 안 해주고 원래 계약대로? 엄마가 네. 룰을 정했는데? 방 청소 안 한다고 치우라고 막 화내시고 또 그 다음날부터 또 투명인간처럼 그 어머니 룰을 어기신 거 아니에요? 방 청소까지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한다고요 네.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제 노동의 대가로 15만 원은 너무 적고요 아니 어머니 15만 원에 이렇게까지 지저분하게 쓸 것 같으면 2만 원 더 줘. 차라리 그게 낫지. 아니 돈이 없다는데 2만 원 더 달라 그러기는 좀 미안하고. 그럼 아예 받지를 말든지 어머니 너 뭐가 앞뒤가 안 맞는데. 그 15만 원 줬잖아요. 왜 계속 말을 해요? 그거 말 안 한다잖아요. 하루 안 치우면 그 다음부터 말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어머니 눈이 때때로 바뀌어요. 아이고 어머니 삐져갖고 말을 안 하는 거잖아요. 아 그거는 그렇죠. 아니 딸은 한 달에 알바비가 뭐 어느 정도 나와요? 70만 원이 70만 원 70에 15만 원 드리고 55만 원 갖고 다 쓰는 거예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거를 못 하는 거죠 이제 저런 게 빠져나가면 뭘 하고 싶은데 돈이 여유가 있으면 저도 대학생이니까 옷도 사 입고 싶고 액세서리도 사서 끼고 싶고 놀러도 가고 싶고 하는데 당연하죠 그럼 엄마 15만 원 안 내고 그냥 내 방은 내가 청소할게 아니에요, 저거 완전 엄마가. 청소를 해도 마음에 안 들어 하시고, 제가 막 집안일도 도와줘요. 어떡해. 야, 엄마가 되게 세신가 보다. 만약에 생활비를 안 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신발을 안 넣고 두 개를 꺼내 놓은 거예요, 신발을. 그러면 하나를 버리거나, 숨켜요. 제가 못 신게. 옷도 그냥 의자 같은 데 걸어놓으면 버리거나 숨기고 그럴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니에요? 룰을 이제 계속 얘기를 하신 건데 네. 정확한 룰을 좀 얘기를 해줄 수 있으세요? 저는 거짓말하는 거 싫고요 네. 정리정돈이 잘 됐으면 좋겠고요 담배 문신 안 했으면 좋겠고요 늦을 때 그냥 늦는다고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 룰을 다 지킨다 그러면 다르게 대해주실 수는 있는 거죠? 아니요. 에? 아니요. 에? 그 룰은 본인이 지켜야 되는 룰이고요. 예. 제가 받은 상처가 해결이 안 됐어요.
정확히 그래요? 어떤 상처인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아, 제 딸은 이런 말 혹시 아시나 모르겠네. 입안에 혀 같은 딸이었어요. 저한테. 아, 내가 필요할 때마다 항상 듣고 싶은 네. 말을 해주고 행동을 해주고. 네네. 그러니까 저희 가족이 굉장히 화목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고민 없이. 우리 지금 분위기가 드디어 분위기가 얘기해 주는데 지금. 우리 경험 많으신 것 같아요. 저기 뒤쪽 저쪽 뒤쪽 뒤쪽에 뒤쪽 방청 오신 분이 혀가 터졌다 그러죠. 화목하대. 아, 여기 화목이구나. 그래서 기침. 딸이 이제 사춘기가 왔을 때 정말 옆에서 잘했거든요. 제가 힘들 때 되게 이제 힘이 돼주는 딸이었어요. 어렸지만 지금 네네네 너무 너무 사랑하는 딸이었는데 그 고 2, 3학년 그 2년 동안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 상처가 맨날 뭐냐고요? 새벽에 1시 2시에 들어오고 네. 청소년이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우리 딸이 그럴 줄 몰랐던 거예요. 참. 네. 그래서 막 편의점까지 쫓아가서 제가 사장님한테 빌었거든요.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청소년한테 술 팔지 마시라고 그냥 저 그러고 데리고 왔거든요. 너무 많이 힘들었고 너무 화도 나고. 근데 그래도 자식한테 지금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네. 너 두고 보자 해서 결국 이제 성인이 됐을 때 지금 엄마의 방식으로 복수를 하는데 제가 이러는 건 저희 딸이 사과를 잘 하지 않아요. 본인은 미안하다라고는 하는데요. 제가 그게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진심으로 네, 사과하는 게 느껴지지 않는데 담배도 저희가 유전적으로 폐가 좋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안 시작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폈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잖아요. 다음에는 안 했으면 좋겠어. 한데 가방에서 또 담배랑 라이터가 또 나오면 학창 시절에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본인이 알아서 나중에 조금 지나서 또 끊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담배라는 게 끊어지나요? 저는 끊었어요. 저는 저도 끊었어요. 저도 끊었어요. 저도 끊었어요. 어머니도 끊으셨네. 근데 끊어지잖아요. 어머니도 끊었잖아요. 딸이 어머니 닮았네. 거짓말을 엄마가 싫어하니까 엄마 난 끊을 생각이 없어 얘기를 해요. 엄마는 그 고등학교 때 정확하게 2학년 때부터였어요? 저는 고3 걸린 게 2학년 때부터였겠죠. 실감돼. 이거는 백한 건데 너무 컸어요. 아니 우리 딸은 내 엄마가 너무 많이 실망했고 이런 상처를 지금 듣고 있잖아. 좀 네. 이해는 해? 저도 미안하고 그래서 더 잘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통금 12시에 무조건 들어오려고 하고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알바까지 하면서 그렇게 다니고 있는데 엄마는 그런 거는 몰라주세요. 그냥 못하는 것만 이렇게 하시고 다른 가족들은 좀 편이 돼줘요? 네? 도움이 안 돼요. 언니는 좀 이간질하는 듯이 오! 엄마랑 저랑 이미 다 푼 건데 한 번 더 꺼내요 언니가. 그래서 엄마한테 저게 한 번 더 혼나게 만드는. 아빠는 그러면? 아빠는 눈치가 없으세요. 아빠는 언니는 이간질, 아빠는 눈치가 없어. 사실 대변하자면 아빠는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그냥 눈치 없는 척 하는 거예요. 아빠는 반의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잘못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냥. 먼저 언니부터 만나볼게요. 엄마가 좀 매정한 부분이 좀 있어요? 엄마가 되게 기분파세요. 그래서 기분이 좋으실 때 말을 잘하거나 여우짓을 이렇게 조금 하면은 엄마는 충분히 용돈이나 이런 거를 주실 분인데 동생이 아무래도 그런 거를 아예 못하다 보니까 좀 더 그럼 그 얘기는 아빠만 눈치 없는 게 아니라 동생도 없다? 네. 그리고 자꾸 이간질한다 그러는데 그래, 저는 이간질을 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엄마가 옷 사주거나 용돈 줄 때 저는 엄마한테 운주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다 얘기를 해놓으면 엄마가 좀 넘어갈 때쯤 돼서 제가 사고를 쳐요. 뭐라고? 아, 늦게 들어온다거나 연락이 안 되거나. 뭐 언니도 엄마 때문에 좀 힘든 거 있어요? 저는 근데 힘든 거를 빨리빨리 잘 까먹어서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겠어요, 언니가?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아니구나. 그나저나 아버님 가운데서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아유,
많이 힘들어요. 아니, 어떻게 힘들어 보이시죠? 아무튼 여기다 사연을 보내지 그랬어요. 그랬고 그랬어요. 뭐가 이렇게 보세요? 작은 애랑 애 엄마랑 이렇게 서로 싸우게 되면은 서로 말 안 하는 게 되게 오래 가요. 집안 무겁지. 제 입장에서 참 진짜 눈치 많이 보게 돼요. 아, 그렇죠. 그리고 또 집사람 편 들을 수도 없고 작은 애 편 들을 수도 없고 중간에서 저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냥. 그 지방 가구처럼 그냥. 그... 아버님께서는 누구 입장에 좀 더 공감이 되십니까? 작은 애 입장이 좀 많이 좀 공감이 가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이랑 같이 막 싸우거나 그러면은 말을 많이 안 해요, 며칠을. 그러면은 삐진 동안에 제가 또 이 용돈을 집사람한테 못 받아요. 아이고. 그러니까 내가 많이 좀 아쉽죠. 경제권을 다 쥐고 계시는구나. 네, 그게 사실 화목한 가정에서는 누구의 눈치를 그렇게 많이 보는 게 없거든요. 우리도 엄마 눈치 봐요, 지금. 다들 엄마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딸이 느낄 때도 그래요? 가족들이 엄마 눈치를 보니까 저랑 엄마랑 다퉈서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은 가족 단톡방에서도 답장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해요. 왕따 된 느낌, 소외감 느끼고 집에 가도 어차피 방 안에 혼자 박혀 있을 거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 빼고 가족끼리 밥 먹으러 갈 때도 있고. 나 빼고 가족끼리 매출가 무슨 메뉴? 메뉴 중 메뉴가 지금 뭐가 중요해요? 아니에요. 뭐 간단하게 허기를 채우기 위함이면 섭섭할 건 없어. 고기 종류, 피자 종류 이렇게 하면 돌아버리지. 그건 진정한 딸을 시킨 거거든. 그러면 아버님 딸이 되게 힘들게 알바하면서 돈이 모자라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 몰래 그 용돈을 좀 쪼개서 딸한테 줄 수 있잖아요. 준 적 있으세요? 예, 그렇지 않아도 돈이 필요하고 그러면은 좀 보내달라고 좀 톡이든 전화든 와요. 예. 그러면 제가 얼마 단 얼마라도 보내주고 그래요. 아, 그래도 아빠가 가끔 해줘. 다행이다. 그래도 아빠가 가끔 해줘. 다행이다, 다행이다. 약간 어머니 지금 몰랐던 눈치신데요? 아이고. 어머니 지금 모르셔서 약간 화나신 것 같아요. 전에 그랬었거든요. 자기 몰래 주고 그러면 나도 용돈 안 준다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몰래 주고 있고 그래요. 많이는 못 주셨겠네요? 많이는 못 주죠. 들킬까 봐. 예. 알겠습니다. 우리 딸은 그중에서도 정말 가장 서러웠던 건 뭐예요? 열이 심하게 나가지고 병원을 갔었어요. 단톡에 아프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도 대답이 없는 거예요. 언니도 아빠도? 그래가지고 남자친구가 간호를 해주러 왔어요. 그랬는데 엄마가 와가지고 남자친구한테 고맙다. 인사도 안 했어요. 남자친구가 인사하니까 그래 이거 하나 하고 고맙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냥 남자친구 가고. 서러웠겠다. 섭섭하더라고요. 오늘 그 남자친구도 왔어요. 자연스럽게 컸긴 한데 다 나오긴 나오네. 사귄 지 얼마나 됐어요? 270일 됐어요. 270일. 세고 있구나, 세고 있구나. 사랑의 강도가 100%라면 지금 어느 정도예요? 딱 100%. 그런 걸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언제 좀 가장 마음이 좀 쓰여요? 일단 금전적인 능력이 이제 알바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애들이 이제 학식 먹으면 맛있는 거 먹고 그러는데 막 850원짜리 라면 같은 거 사 먹는 거예요. 아니 여자친구가 아팠다면서요. 간호도 해줬다면서요. 네. 근데 인사 드렸죠 엄마한테. 네 인사. 근데 엄마가 드렸어요. 못 본 척 하셨다면서요. 네. 그때 어떠셨어요? 그냥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냥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빨리 가야겠다. 나한테 불똥이 튀겠다. 옆에 또 친구분이 예. 같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보낸 친구? 네네. 2학년 3학년의 의미가. 2학년 3학년의 의미가. 그만. 은주가 고3 때 방황했던 거를 쭉 봐왔는데 은준의 어머니께서 친구 때문에 은주가 많이 방황을 했다고 생각하셔서 저희가 인사를 해도 잘 안 받아주시더라고요. 근데 은주가 진짜 자기 꿈을 위해서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하고 피부 미용 쪽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가끔씩 피부 관리도 좀 해주고 엄마도 관계 개선하기 위해서 가끔씩 해주고 엄마 피부 관리도 해줘요 딸이?
네. 어우, 되게 자랑스럽게 또 말씀하시네, 지금. 그럼 피부 관리하면 돈 줍니까? 그럼요. 노동의 대가는 꼭 치러집니다. 아니, 근데 어쨌든 딸도 이렇게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어머님은? 아직까지는 막 이렇게 아, 진짜 변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이게 지금 와닿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도 솔직히 제가 잘하는지 못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도 부모가 처음이잖아요. 근데 엄마 나 안녕하세요에 신청했어. 거기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듣고 결정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한 거거든요. 너무 감사하죠. 잘 나오셨네요. 네. 어머니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 네네. 사랑하죠? 안 사랑할 수가 있어요, 자식을. 아, 그럼요. 깜짝이야. 아이고 참. 안 사랑하죠 하는 줄 알고. 아, 너무 아니, 네. 뻔한 아이고, 질문을. 네. 아. 뻔하게 한 이유는 네. 어머니가 다른 엄마들하고는 조금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저는 사실은 너무 막 외로워요. 저도 그냥 들으면서 부모는 주는 사람이잖아요. 하염없이 주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머니 나는 계속 어머니가 담배 얘기를 계속 얘기할 때 모르겠어요. 이게 친구랑 얘기하는 것 같아서요. 그 부분만 지금 너무나 물고 늘어지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해봐요. 어머니도 어머니만의 받고 싶었던 사랑이 있었겠지만 엄마가 좀 사랑을 좀 넉넉하게 줬으면 좋겠는데 사랑의 가뭄이 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어서 마음이 그런 것 같아요. 복수심이 조금 있었어요. 네. 복수심이 있었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 나만 아플 수는 없어. 이런 마음이 분명히 있었는데요. 저도 방법을 미숙한 거예요. 엄마로서 미숙함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는 네. 그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원래 애들을 따끔하게 때린 다음에는 꼭 안아주라고 하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예요. 근데 어머님이 거기서 넌 은근의 대가를 치러야 돼 하면서 말을 안 하고 돈을 안 주고 너는 벌을 받아야 되는 잘못된 교육감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럼요. 우리 딸은 엄마랑 가장 행복했던 모습 떠올리려면 어떤 모습이 떠올라요? 중학교 3학년 때 안 좋은 일이 엄마가 많이 그때 안아줬어? 그거를 처음에는 엄마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엄마가 속상해할까 봐. 근데 이제 나중에 얘기하니까 엄마가 더 속상해하시면서 왜 지금 말하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위로도 해주시고 그 모습이 20살인데 아직도 엄마 사랑 많이 받고 싶고 막 그리워? 남자친구도 있는데? 네, 엄마한테 전달했네요. 엄마를 얼만큼 사랑하는지. 눈 보는 거 연습이 안 됐으면 일단 여기서 연습해. 언니랑 본으로 그대로 그렇게 엄마 해봐. 엄마 해봐. 엄마 해봐. 그렇지. 그 눈빛을 그대로 간다. 그렇지. 그걸로 하고 그대로 엄마. 눈 마주치고 괜찮아요. 엄마. 내가 많이 미안했고 진짜 더 열심히 하고 잘할 테니까 나 좀만 더 열린 마음으로 봐주고 좀 믿어줘 많이 사랑해 우리 간다. 우리 지상파 예능 처음 나왔잖아요. 네. 근데 한국 예능은 왜 이렇게 슬프지? 계속... 아, 첫 예능이네 그러고 보니까. 고민이에요. 아, 그럼 눌러주세요. 네. 충분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화목한 가정 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 눌러주세요. 네.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하는 게 채찍질을 하면 당근을 주잖아요. 근데 지금 따님께서 당근이 많이 따님이라는 이름만으로 사랑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민이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자, 5, 4, 3, 2, 1, 그만. 어머니 끝으로 우리 딸내미, 예, 어머니 마음 전하세요. 내가 바란 건 너한테 네. 미안하다는 소리 한마디였어. 여기서 사과해줘서 고맙고. 어쨌든 나는 니네들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사랑해. 아이고. 자, 몇 번에 나왔을까요? 보여주세요. 자, 진짜 엄마를 썼습니다. 200명 중에 총 150명. 야, 엄마 한번 네가 안아드려. 그래, 그래 은지야. 어, 어 찾았어. 어, 은지야, 엄마 그래, 빨리 껴서 그래, 안아드려. 엄마 빨리 딸 안아줘. 어, 안아줘. 어, 엄마다, 어, 엄마, 어, 엄마다, 어, 엄마. 어. 그 남자의 중독. 안녕하세요. 꽃다운 20대를 보내고 있는 23살의 여자입니다. 저에겐 친한 남사친이 있는데요. 제 친구는 24시간 내내 이것에 중독됐어요. 그 남사친.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나 도저히 못 참겠다. 못 참겠어. 꿀꺽. 아, 시원해. 역시 물맛이 최고야. 제 남사친은요, 물에 중독됐어요. 물? 10분마다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데 못해도 하루에 6리터를 마시는 것 같아요. 물고기인데 물고기? 아우 또 물 먹어. 아 물 좀 그만 먹어. 아닌데 이건 커피인데. 아 향 좋다. 물뿐만 아니라 커피도 하루에 10잔 이상 마시니. 커피도 많이 이 정도면 마셔. 중독자 맞죠? 너무 심했다. 야야야야야야 나 내려. 한 정거장만 가면 되는데? 안 돼, 안 돼, 빨리 내려. 급하다고. 하도 마셔야 되니 버스를 타다가도 항상 중간에 화장실을 찾는 게 일상입니다. 제 친구의 물 중독, 커피 중독. 어쩌면 좋을까요? 라고 생각합니다. 뭐 소소하게, 나도 이거 없으면 조금 힘들다.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그 마요네즈 진짜 마요네즈 막 퍼먹었어 이렇게 너무 맛있어요. 네, 그 밥에다가도 그 뿌려 먹거나 그 반찬. 네. 그러면 네. 대한민국에 와서 중독된 음식은 뭐야? 그 낙곱새. 낙곱새. 낙지, 곱창, 뭐 새우가 새우가요? 제가 인데 새우인데 제가 인데도 진짜 처음으로 그런 맛있는 거를. 아우 그거. 낙곱새 오이시데스가? 오이시데스. 아, 진짜로. 야, 일본 말 너무 잘한다. 고민 주인공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못 먹어도 한 6리터는 먹는 것 같다. 그 정도로 많이 마셔요? 네, 맞아요. 얘가 친구 이름 준수인데, 준수가 2리터를 1리터를 어떻게 너무 떨려. 괜찮아. 물 한 잔 줄까요? 아니 물 안 좋아해. 물 안 좋아해 친구 때문에. 실력이 옆에서 너무 먹으니까. 앉은 자리에서 커피든 물이든 얘가 벌컥벌컥 마시는 거예요. 영가시 있죠 영화에 나오는. 아 주인공 같이 막 너무 먹더라고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 아 그렇죠. 아 영화 안 보셨어요? 6리터를 다 들고 다니진 않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얘가. 사서 먹어 사이사이에? 네 2리터 병을 얘가 매일 갖고 다니. 뭐 가게 정수기 있는 데만 가면 이제 물을 떠서 그렇게 받아서 먹어요. 와. 그럼 물은 그 상태로 먹고 커피는 또 커피 나름대로 10잔 이상? 네 커피도 또 8캔을 사서 먹고 한 번에. 그 다음에 이제 시켜서 먹을 때는 샷을 4번까지 넣어서 먹어요. 진하게 먹네. 근데 우리 예전에 안녕하세요 사연에도 거의 100잔 가까이 먹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심지어 밥에다도 커피 말아서 먹어서 우리가 다 이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직접 여기서 이렇게 해서 해가지고 우리가 한 입 딱 먹었는데 맛있어. 커피에 밥을 말아 먹어요? 진짜 궁금하다. 야 이거 진짜 궁금한데요? 안돼. 나쁘지 않아서 좀 되게 당황했더라고요. 나하고 별 상관이 없잖아. 그 친구의 그냥 취향인 거잖아.
얘가 또 금단 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먹냐고 물어보니까 얘가 막 손 떨고 다리 떨고 진짜 심해요. 근데 여기 대기실에서도 여기를 안 먹으면은 네. 너무 뜯는 거에서 놀라가지고 봤더니 피가 범벅돼가지고 작가님한테 물티슈 달라고 해서 막 닦고 깜짝이야 난 또 피레도 이렇게 막 먹는 얘가 영화관에 이제 맨 뒷자리로 가요 가서 이렇게 영화를 보는데 너무 저는 혼자 이렇게 집중해서 보는 스타일이에요 조용히 근데 화장실 너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럼 혼자 가면 되잖아요 보자고 하니까 친구랑 같이 보자고 하니까 친구랑 같이 남자 사람 친구가 계속 보자고 한다고 영어를? 아니 아니요 그건 아닌데 딱 한 번 봤어요 알았어요? 네. 네. 네, 다시는 안 봤어요 네. 친구는? 그냥 진짜 친구 네, 예. 네. 진짜 친구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까지 나온 건 좀 뭔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살짝 들었는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니죠 아니죠 아이고 꼰대 제가 친구로서 건강 문제도 걱정이 되고 그리고 얘가 탈수증이 올까 봐 얘네 가족들도 걱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로 이렇게 나왔고 자 우리 친구분 한번 빨리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옆에도 이 물병이 이렇게 놓여있는데 지금 다 마신 것 같아요 비어있는 게 다 마신 거 대기실에서 예. 그 자그만한 거 주시는 거죠? 예, 예. 한 네 개인가? 아 이거 이거? 아 맞아요 그거 이거 네 개를 벌써 먹었어요? 네. 와 그럼 일일이 좀 먹은 거네? 그게 비어 있으면 불안하면 거기 채워다 줄까요? 괜찮아요? 아니 제 거 챙겨 네. 하나 밑에, 먹어요? 밑에 꺼내세요 물 꺼내세요 네. 아 그게 평소 들고 다니는 네. 물통이에요? 저거는 네. 헬스장 관장님들이 들어가는 물통인데 진짜 꼭 지켜서 2리터를 먹어요? 꼭 지킨다기보다는 4통 정도 2리터짜리 그 정도를 마시니까 그냥 그 정도 먹는다고 제가 6에서 8리터 정도를 커피를 막 8잔 뭐 이렇게 되게 많이 드신다고 평소에 에스프레소 샷으로 따지면 한 12개 정도 먹고요 하루에? 네 그렇게 먹어도 저는 뭐 큰 부작용도 없었고 아 이거 화장실 막 들락날락 거린다면서요 네 그런 건 스스로는 안 불편해요? 불편하고요 학교가 지방이다 보니까 이제 집으로 갈 때 고속버스를 타고 가야 돼요 아이고야 그 화장실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요 아 그래요? 근데 엄마가 그 돈을 다 줘요? 진짜 바로 뒤에 앉아 계시네 바로 뒤에 앉아 계시네 저 혼자 화장실이 급하다고 막 차를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갖고 그래서 한 번은 설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 맨 뒷좌석에 가서 해결을 한 적이 있거든요. 아 네가 들고 다니는 그 물통에다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 뒷자리에서 페트병에 소변을 본다라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진짜 기술이 많이 필요하죠. 중간에 근데 기사님이 막 브레이크라도 밟으면은 그게 와우. 지금도 물 마시고 싶은데 계속 참지 말고요. 맞아요. 중간에 화장실 다녀와도 되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편하게 드세요. 드세요. 편하게 드세요. 바로 드세요. 되게 좋아한다. 그래서... 한 번 먹을 때 얼마큼 먹는지 궁금하다. 아, 그래서. 급했나 보다. 어머. 진짜 급하셨네. 어이구야. 한 번 먹을 때 많이 먹네. 안 끊어? 지금도 안 끊어요? 어머. 네? 계속 먹는다고요? 뭐야? 다 먹은 거야? 네? 다 먹은 거야? 네? 반이 없어졌어. 반 이상이 2리터짜리가 반이 없어졌어. 아니, 근데 어떻게... 저 지금 충격을 지금 받았는데 왜 이렇게까지 마시게 된 건가요? 이유가 있겠죠. 계기가 네. 있어요, 계기? 잠깐만요. 트름 나온 거야, 트름. 트름. 아, 물 마시는 거 트름. 트름도 트름 나와? 아, 그럼요. 많이, 지금 1리터 가까이를 원샷을. 제가 좀 다이어트를 하면서 물이랑 커피를 좀 많이 마시게 됐거든요. 그게 좀 저한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느 정도로 뺐어요? 그렇게 해서? 70kg 정도. 70kg를 뺐다고요? 네. 그럼 사라졌어야지. 아니, 몇 킬로에서 70kg 뺐어요? 100이 체중이 한 150kg 정도 됐거든요. 우와! 진짜 다른 사람이네. 전혀 다른 사람이네. 완전 다른 사람이네. 저 때가 언제예요?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가을 그쯤부터 이제 제가 시작을 했었거든요. 이게 이제 고1 때 좀 빠졌을 때. 아, 좀 빠졌네. 다 빠지고 대학을 들어간 거죠. 거의 초등학교 때부터 중3 때까지 천식으로 1년 한 두 번씩은 입원을 했었어요. 아, 천식이야. 안 빠지면 나중에 20살을 못 넘겨 죽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호흡이랑 이게 관련이 있으니까. 아, 부모님이 걱정 많이 했겠다. 잘 뺐다, 잘 뺐어, 근데. 그 과정을 쭉 지켜봤던 고등학교 친구가 오늘 나왔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점점 변화되는 모습 보면서 많이 놀랐겠는데요? 진짜 놀라고, 아, 진짜 대단해 보였어요, 근데. 야, 지금 보기에도 본인보다는 조금 더 빠져 보이는 것 같아요. 아. 기분 상하셨네요, 지금. 미안해요. 아, 기분 상했어요, 미안해요. 그런 의도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럼 친구 입장에서는 고민이 아니겠네요? 아, 근데 다이어트 강박증 같은 게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계속 마시는구나. 또. 카페인 같은 거 많이 먹다 보면은 이제 잠 같은 거 좀 제대로 못 자가지고 이제 좀 많이 건강이 안 좋아 보이기도 하고 또 여기서 탈이 찌고 하면은 더 이제 좀 극단적으로 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좀 항상 예민하구나. 살이 찔까봐. 다이어트로 좀 무리하는 거 옆에서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네, 얘네 집에 놀러 가면 냉장고에 닭가슴살, 고구마, 과일 이거밖에 없어요. 냉장고에. 뭐 어쩌다 이제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가면 다음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더라고요. 새벽 4시에 운동하는 건 어떻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냉장고를 왜 어떻게 옮겼어요? 아니, 집에 이제 친구들이랑 다 같이 놀러 가고. 여러 시 놀러 가서 아, 거기서 막 술도 먹고. 그렇죠. 약을 되게 많이 먹어요, 얘가. 이것저것. 굳이 약을 커피하고 같이 먹더라고요. 커피하고? 그거 안 좋아. 물이랑 먹지, 물 그렇게 많이 먹는데? 약을 먹는 것도 좀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발목에 인대가 아예 없어요. 수술을 해가지고. 살쪘을 조금... 때 이게 발목을 자꾸 다치니까 이게 나중에 발목 인대가 아예 못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허리도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태거든요. 진통제도 제가 좀 심할 때는 마약성 진통제를 먹거든요. 진통이 워낙 심하면. 근데 왜 커피랑 마시는 거예요? 그냥 물이랑 먹. 진통제나 세다 보니까 굉장히 좀 졸려요, 굉장히. 근데 제가 그거를 제 정신력으로는 못 이겨내가지고 카페인에 자꾸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고요. 그 커피를 하도 많이 마신다고 하니까 제작진이 그 전문가 선생님한테 여쭤봤나 봐요. 이 커피랑 약이랑 함께 먹으면 그 약 고유의 화학적인 성질이 변할 수도 있고 또 흡수율에 네. 영향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진짜 안 좋은 거니까 물하고 같이. 심지어 커피도 진하게 먹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더 안 좋지. 안 돼요. 커피나 물을 많이 먹고 나서부터 생긴 좀 몸이 아픈 부분은 없는지. 안 마시면 그냥 그 금단 현상이 좀 굉장히 심한 막 손을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떤다든가 아니면 막 쓰러진 적이 한 두 번 정도 있어요. 어이구야. 의식을 잃고? 네, 의식을 완전히 잃고. 어머머머. 그래서 제가 건강 검진도 해봤는데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 기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혈액 순환도 잘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신장뿐만 아니라 심장에도 부담이 있지. 저거 딱 보고 아 그럼 나도 좀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줄여보려고 해봐도 계속 이게 손도 떨리고 막 약간 의지가 지금 물하고 커피에 의존하게 된 계기가 뭐 어렸을 때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제가 좀 어렸을 때 좀 체중이 이렇게 많이 나가다 보니까 좀 놀림을 좀 굉장히 좀 많이 받았어요. 뭐 돼지 하느니 아니면 뭐 나가 죽으라느니. 그래서 솔직히 맞은 적도 굉장히 좀 많아요. 막 온몸이 막 피가 든 적도 있고 막 뼈가 골절된 적도 있고. 아이고. 이제 그 뚱뚱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번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길에서 여자분들이 이제 제 그런 모습을 보고 스토커로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좀 살이 좀 많이 찌다 보니까 숨소리도 굉장히 좀 거칠었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은 그것 때문에 경찰서까지도 가고. 아이고. 제가 그래서 지금도 여자분들 눈을 잘 못 쳐다봐요. 지금.
아니 나도 뚱뚱해봤지만 예 네. 제가 봤을 때는 뭐 모습보다는 성격이 착해서 그런 것 같아. 나는 못 건드렸죠? 어. 뭐 전화 거래가 뭐 뒷골목으로 오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나왔지 뭐. 손잡고 깜짝 놀랐어. 엄청 착하고 그래 그래 사람 눈도 똑바로 쳐다보고 이야기할 때도 허공을 보고 이야기해요 얘가. 제가 좀 다이어트를 하면서 물이랑 커피를 좀 많이 마시게 됐거든요. 매사에 진짜 되게 부정적이고 뭐 할 수 있는 것도 다 포기해요. 자기 자신 외모 비하가 너무 심해요. 항상 부정적이고. 괜찮은데 지금? 지금 너무, 이름 그대로 너무 준수한데 지금 너무 멋진데? 되게 호감 가는. 그럼요. 그렇죠. 제가 뚱뚱했을 때나 지금이나 외모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요. 잠깐만요. 너무 잠깐만. 멋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는 그것도 그러니까 다른 논리. 그때도 어느 정도 지금만큼의 자신감이 있었다라는. 반대로. 어. 아 반대로. 아니면은. 저는 제가 진짜 못생겼다고 생각했고 저도 실제로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아니 그러면 우리 번외로 한번 여기 오신 분들 훈훈하다 괜찮다. 예, 그럼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 우리 여성분들만 한번 버튼을 훈훈하다고 생각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3 2 오, 맞아. 오, 근데 막 이 소리가 뚜르륵 뚜르륵 나니까 여사친이 왜 이렇게 신경을 써요? 신경. 자, 결과 보여주세요. 오, 100명을 넘어갔어? 넘어갔어. 넘어갔어. 네, 결과 잘 보세요. 웬일이니, 이게. 그래도. 오, 넘어갔어! 오, 넘어갔어! 오, 넘어갔어! 넘어갔어! 와! 자, 몇 명입니까? 와! 100명! 와! 100명!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니, 그날 예쁜 거. 아니, 좋아한다, 좋아한다. 아니, 그날 예쁜 거. 아니, 예빈이하고 수미도 눌렀어요? 눌렀어요? 눌렀대요. 왜? 어디가 그렇게 좋아? 어. 제가 좋아하시는 외모상이세요. 오! 오! 좋아하는 되게 순둥순둥 그래 그런 매력이 있어. 그래, 매력이 있어. 소민 눌렀잖아요. 왜? 눈도 이쁘시고 코도 이쁘시고 입도 이쁘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전 솔직히 동정표 주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입꼬리가 계속 올라갔어. 넘어져 지금 넘어져. 표정 관리가 안 돼. 아 진짜 웃으니까 너무 좋은데 또. 감사한 거죠. 아니 켄타는 어때? 같은 남자로서 나는 없는데 저 친구는 있네. 그거 뭐죠? 쌍꺼풀 있는데 그 안으로 안을 들어가는 거. 적쌍꺼풀. 네. 제가 진짜 부럽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감아봐요. 있어 있어. 귀여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일단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을 맞아요.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본인이 본인을 사랑하고 본인을 믿고 그래서 커피랑 물에 좀 덜 의존하면서 살면 그래. 어떨까요? 70kg을 뺐다라는 거는 멋진 거죠. 진짜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요. 진짜. 일단 물은 절반 정도인 3리터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훌륭하지. 커피. 보통 커피를 마실 때 벤티 사이즈 정도로 마시는데 네. 제일 큰 사이즈네? 그걸로 5시야? 5시야? 벤티로 다? 마지막으로 친구한테 해주고 싶은 말 직접 하세요. 다른 사람 너무 생각하지 말고 너는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왕 이렇게 나온 거 물하고 커피 줄이자. 자, 소민부터 가볼까요? 저도 데뷔 초에 되게 못생겼다는 말을 많이 들어가지고 저도 되게 힘들었었는데 되게 많이 힘들었었는데 저도 진짜 제가 너무 못생긴 것 같고 아이고. 심지어 부모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오죽했겠니, 소미야. 남자 같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남자.
언니 같지 않아서. 그래서 저를 사랑하니까 저를 알아봐 주시는 팬들도 생기고 했어요.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시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유. 본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생각할 때 저 물병이 굉장히 생명수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상징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처음에 마이크 잡고 얘기할 때는 진짜 우리를 보지 못했어요. 맞아. 계속 이제 나를 보고. 맞아. 그래서 확실히 맞아. 자신감이 낮아졌고 했는데 두 분이 마음에 든다고 이제 버튼 눌렀다 보니까 그때서부터는 실은 이제 갑자기 우리를 보면서 그 짧은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아니 다이아 두 사람 보면서 그래? 내가 그렇게 좋아? 진짜 언니 그랬어요. 살짝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처음으로 뵙게 됐는데 저도 이렇게 걱정돼요 지금. 충분히 고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앞으로 조금 자신감이 결여되거나 좀 힘든 일 있을 때마다 아까 그 숫자 봤죠? 일 있을 때마다 아까 그 숫자 봤죠? 아이고 이거 뭘 의미하는 거 같아요? 그렇게 날려버리세요. 그렇게 날려버려. 물통이 떨어졌어. 약간 잠재하는 것 같아. 아까 그 숫자 기억하죠? 102. 힘들 네. 때마다 그래 나한텐 102명이 나에게는 아직도 102명이 있다. 우리 마지막으로 친구에게 진짜 본인의 속내를 드러내도 괜찮은 것 같아요. 유한아 오늘 아니 눈 보고 아니 뭐... 세상에 친구랑 얘기하는데 여사친인데 왜 눈을 봐주죠. 말을 할 땐 눈을 봐야죠. 유한아 오늘 부안에서 오느라 고생 많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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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봐야 돼요. 눈을 봐야지 눈을. 다시 한번 눈을 봐요. 괜찮아요. 아니 눈을 눈을 봐요. 눈을 봐야 돼. 눈을 봐야 돼. 남자답다. 저런 게 심쿵 했어, 심쿵. 저런 게 있어. 나 걱정해줘서 이런 사연 보내줘가지고 너무 고마워. 우리 앞으로도 좋은 사이 이어나가자. 자, 과연 몇 표 얻었을지 결과 보여주세요. 그 남자의 중독. 자, 댓글 넘어가나요? 90. 자유를 다오. 아이고 안녕하세요. 집 밖에 나가기가 무서운 40대 주부랍니다. 제가 외출만 하면요. 여보세요. 어디야? 밥 먹었어? 나 일하는 중. 끊을게. 퇴근했어? 버스는 탔어? 탔어. 탔어. 또? 오고 있는 거지? 보고 싶어. 빨리 와. 남편이냐고요? 아니요. 올해 22살 된 제 아들입니다. 아들은 저한테 집착이 너무 심해요. 엄마 마트 좀 다녀올게. 나도 같이 가. 엄마 친구 좀 만나고 올게. 나도 같이 가. 와. 다 큰 놈이 하루 24시간 저만 따라다니려고 하네요. 정말 아유 아들한테 꽁꽁 묶인 제 자유 좀 되찾아 주세요. 자 그러면 지금 나오세요. 자 여러분 박수 크게. 오빠가 많이 늘었네. 아, 여기 이렇게 깊은지 몰랐어요. 야, 너무나도 웃기고 대단한. 아니, 아까 보니까 사연에 아들이 계속 랄랄랄 하면서 전화를 계속 하던데. 예. 하루에 얼마나 엄마한테 연락 그래요? 10통화 이상. 10통화 이상. 10통화 이상. 평균적으로 10통화 이상. 학교에 아침에 도착하거나. 도착해서. 점심 먹고 수업 시간에 10분씩 쉴 때마다 전화. 쉬는 시간마다. 쉴 때마다. 네. 어머.
그리고 만약 안 받으면 엄마가? 안 받으면은 부재중화가 20통이 떠 있어. 와, 부재중 전화가 20통이 떠 있어.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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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은 뭐 여자친구를 좀 사귀어보는 거 어떤지? 여자친구를 사귀었어도 조금은 낮았는데 그래도 비슷해요. 야, 진짜 엄마를 완전 좋아하는 친구예요. 제가 아들이 그 평소에 얼마나 엄마한테 이렇게 연락을 자주 하고 그랬는지 통화 기록을 저희가 몇 장 한번 캡처해 주셨어요. 어머, 어머, 종아리 9통. 종아리 3통. 종아리 아빠는 달랑 2통. 종아리 또 종아리. 10시 40분, 35분. 저 시간이 지금 몇 분 거냐? 5분 넘게 통화를 했어요. 5분 넘게 통화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아들이 다 사사건건 있었던 일 얘기하는구나. 그렇죠. 아들 빨리 만나보겠습니다. 엄마 껌딱지 아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엄마가 고민이라고 여기까지 나오셨는데 엄마의 고민 이해해요? 엄마를 좋아하는 게 이렇게 큰 고민인지는 잘 이해가. 아, 지금 22살? 네. 그죠? 군대는 아직 안 가셨고? 훈련소가 면제고 공익이. 아, 공익. 저는 군대 가기를 바랬는데 못 가니까 너무 아쉬워요. 못 가니까 너무 아쉬워요. 아, 그때 좀 떨어져 있으시려고. 아니, 지금 오죽했어요. 어떤 부모님이. 우리 아들 군대. 아유, 진짜 어떻게 갈 때마다 막 그러는데. 엄청 울고 막. 아니요. 그게 아니라. 면제됐다고 이렇게. 근데 저는 아들하고 너무 있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는 차라리 군대를 좀 갔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었구나. 왜 그렇게 엄마한테 연락을 자주 하시고 엄청 집착을 하시는지가 궁금해서. 엄마랑 통화하는 게 되게 편하고 좋고 수업 시간에 또 얘기거리가 생각이 나면은 아 이거 엄마한테 얘기해야지 하면서 진짜. 생각하다가 엄마랑 연애하네 진짜로. 아니 근데 아까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여자친구 예전에 사귀었었다면서요? 네, 20살 때 20일 정도 사귀다가 20일? 한참 좋았을 때네, 20일이면. 아, 20일이 제일 불타올 때죠. 그러네요. 왜 가만히 있어? 이것도 뭐 다 좋았어. 왜 그렇게 일찍 빨리 헤어졌어요? 저만 일방적으로 그 여자친구를 좋아했던 거라. 아. 그래서 서로 좋아하는 연애면은 엄마한테 집착이 좀 사라질 것 같아요. 아니, 사귀었다면서요, 20일을? 네. 아, 잠깐, 본인은 사귄데 그쪽에서는 나는 사귄 거 아니야, 아니야. 제가요. 사귀자고 해서 그래 하고 사귄 거예요? 우리 사귈래 이러니까 그래 좋아 이러다가 사귀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저랑 데이트한 날도 거의 없고 데이트할 때마다 화장도 안 하고 오더라고요. 아, 사귀기로 했는데 데이트한데 화장을 안 하고 왔다고요? 야, 이 또 다른 고민이 시작되는데. 아니 화장은 안 할 수도 있죠. 그렇지. 아니 화장을 안 한 게 별로가 아니라 그 저를 만날 때 안 하는데 다른 애들 만날 때는 하더라고요. 아 그거는 진짜 실망이지. 자꾸만 엄마한테 그렇게 전화하고 그때 엄마 얘기를 자꾸만 꺼내고 그러면은 조금 또 마마보이 같이 보일까 봐 좀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엄마 여자친구랑 있는데 멋있게 먹어야 돼? 뭐 이런 거 이런 건 아니죠? 다음에는 나한테 전화해.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아들 입장에서는 엄마가 직장 생활에서 잘 지내시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뭐 이렇게 물어본다고 전화를 하지만 반대로 아들 때문에 좀 직장에서 난처하거나 이런 적은 없으셨어요? 제가 교회를 다녀서 교회 집사님들하고 이제 나가는데 이제 커피숍을 갔어요. 네. 장소를 제가 얘기를 안 하고 몰래 오는 경우가 있어서 놀래갖고 좀 불편한 점이 있었어요. 얘기 안 했는데도 어떻게 찾아서 온다고요? 어떻게 온 거예요? 어떻게? 아니 그 어떻게 찾아서 와요? 진짜 신기해. 아, 어디다가 어미 침을 심어놓은 거 아니죠, 어머니? 뭐 있는 거 같은데. 아니 어떻게 알고 찾아가요? 몰래. 뒤를 밟아요 엄마 뒤를. 엄마 뒤를 밟아요. 그러기도 하고 또 엄마가 어디 가실지 짐작이 가요. 항상 갔던 데 가시니까. 와. 어머니 알고 계세요? 어머니 뒤를 밟고. 전혀 몰랐어요. 진짜요? 진짜 몰랐어요. 와 진짜 몰랐어. 이렇게까지 저기 할지. 아니 어머니 왜 어머니가 떼놓고 어머니가 걱정돼서 그냥 어디 가버릴까 봐? 불안하니까 괜히 막 안 좋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영화나 드라마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아이고. 아
그럴 수도 있다. 막 누가 엄마를 막 이렇게 납치하고 막 그럴 것 같아. 네, 검은 차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여러면 땡어지로 모여가지고. 계속 무슨 일이 날 것 같아. 네. 심지어 무슨 일이 생기지도 않는데. 아니 근데 엄마 입장은 생각 안 해요? 다 큰 아들이 가면은 다른 사람들이 조금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엄마 입장. 너 나이가 이 정도 됐는데 왜 엄마 껌딱지처럼 붙어 다니냐, 그만 좀 떨어져라. 예. 할 때 엄마한테 괜히 죄송하고 저는 또 섭섭하죠. 그리고 또 엄마를 좋아하는 건 제가 아니니까. 그럼 태어나서 오래 떨어져 있을 때가 며칠 정도 그렇게 엄마랑 떨어져. 오랫동안 떨어졌던 거? 제일 오래 떨어져? 강제로 떨어진 거는 3일에서 4일 정도예요. 왜 강제로 떨어졌어요? 중학교 수련회. 강제로? 그게 강제로 떨어졌어? 할 수가 있다면 엄마랑 같이 가고 싶었어요? 아예 안 가고 싶었죠. 아예 안 가고 싶었어요? 보통 수학여행 같은 거 하면 진짜. 그때 어떻게 참았어요? 그 엄마 그렇죠. 금단 현상 수련회 내내 우울했어요? 네, 엄마가 도시락을 싸주셨는데 네. 그 도시락 먹으면서 엄마 생각나서 울기도 하고. 어떡해. 막 밤에 계속 생각나가지고 울면서 스트레스 받고 배 아파가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잡고. 스트레스 받아서? 여행 가고 싶다거나 이런 게 없었어요? 자발적으로 간 적은 없어요? 있어요. 그때 어디 갔었어요? 어디? 충남에 계시는 할머니 댁이요. 여행을 할머니 댁으로 왔어요? 네. 혼자서? 지난주에도 갔다 왔어요, 혼자서. 오. 그때마다 더 심한 게 엄마한테 더 자주 전화. 여행할머니 댁에 가서도 전화를 자주 하는 거 엄마한테? 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막 저녁에 잘 때까지. 그럼 외할머니 뭐래요? 또 뭐하러 내려왔니? 그만 좀 나가라. 밖에서 통화하는데. 도장 날라가니까. 아니 그러면 좀 본인 생각에 이게 엄마랑 붙어 있으려고 하는 어떤 그 특별한 이유가 뭐 계기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사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반야대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여기도 또 좀 어떻게 특히 어떤 일이 있었어요? 중2 때 제가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애들이 괜히 와서 욕하고 건들고 막 때리고 그래가지고 그때 별로 의지할 친구도 없었고 또 아빠도 지방일 때문에 그때 그나마 계신 엄마한테만이라도 의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엄마가 있으니까 그 위안을 엄마한테 더 그때 집착을 시작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죠? 엄마가 가장 친한 친구이자 정말 무슨 인생의 동반자처럼 아들은 느끼는 것 같은데 어쨌든 맨날 엄마 찾고 그럼 집에서도 엄마 말 잘 듣고 엄마 일도 많이 도와주고 그렇겠지. 아니, 그렇게 하겠지. 제가 나갔을 때 네, 뭐를 배고프면 챙겨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좋을 때 안 챙겨 먹고 왜요? 귀찮으니까 안 챙겨 먹고 밖에 나가 있으면은 엄마 나 집에서 뭐 좀 해줘 그러고 엄마 시켜. 예. 엄마한테 다 시켜? 예. 아들 뭐가 안 맞잖아. 우리 어린아이들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 혼자 못해서 엄마가 다 해주는 거. 귀찮기도 하고 제가 적응도 잘 안 되더라고요. 안 해버릇 하니까. 라면 끓일 줄 알잖아요. 그죠? 라면을 저번에 처음으로 끓여봤는데 재작년인가? 저번에 처음 사례 처음 끓여봤다고요? 라면 언제 처음 끓여 먹었어요? 라면을 한번 끓여봤는데 다 버렸어요. 물을 얼마나 넣을지 몰라서 그냥 냄비 그 끝까지 다 넣었거든요. 하나 끓이는데요? 엄마한테 라면 끓이는 방법을 아직 못 배운. 그럼 계란 후라이. 안 해먹어요.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나 이거 해줘 이러면 다 해주셨으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아요. 아들 얘기를 이제 계속 들어보니까 우리 어린아이들이 볼 때 보면 엄마 없으면 막 울기도 하고 분리불안이라고 뭐 그럴 때 유아기 때처럼 그 아이 같은 성향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바를 해도 며칠 못하고 또 그만두고. 며칠 만에 간대요? 길면은 3일 이틀. 아들이 아니면 거기. 왜 자꾸 관두는 거예요? 그렇게 빨리? 이 일은 힘들진 않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하고 일하면은 괜히 많이 불안해지고 제가 더 위축이 되고. 왜?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뭐라 안 하는데 괜히 제가 사장님도 좋으신 분인데 괜히 저 사장님은 악덕 사장 같아 그러면서. 혼자 술점 장사를 하는구나. 그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구나. 그러면 알바이트도 제일 길게 하는 건 얼마 정도? 3주. 그러면 3주면 한 20일 정도? 왜 다 20일이야? 왜 다? 그러면
알바를 하셨을 때 같이 하셨던 분들하고도 그렇지. 아예 소통이 없으셨어요? 작년에 새로운 친구를 사귀긴 했는데 그 친구를 지금까지 딱 한 번밖에 못 만났어요. 서로 바빠서. 아. 그러면은 본인 또래 만나는 게 편해요? 아니면 동생 만나는 게 편해요? 아니면 좀 어른들하고 함께 있는 게 편해요? 어른들 만나는 게 더 편해요. 아. 왜요? 제 또래 애들한테 생긴 트라우마 상처받았던 것 때문에 몰라도 어린 사람들은 또 요즘에 예민하고 민감해서 욕도 좀 말을 거칠게 쓰고 과격하게 하고 어른들은 그렇지 않으시고 좀 이해를 하시잖아요 대부분 그래서 그 부분이 엄마랑 같이 있을 때만큼 편하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근데 본인이 그거를 본인의 인생을 앞으로 헤쳐나가려면 그런 것도 극복해내고 뭐 같이 함께 어울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바뀌려고 많이 노력해왔죠 또 그리고 제 전공 살려서도 또 전공이 뭐예요? 불어인데 그거 살려서 무슨? 직업을 가지려고요 그래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한번 좀 인사를 불어로 한다거나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들려줄 수 있어요? 네, 자기소개는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 예, 예. 시작 Bonjour à tous, enchanté vous rencontrer Je m'appelle Jonghanyan, j'ai 22 ans et je suis étudiant Je vis J'adore l'actrice Hwayeon-cha 야, 전공인데 잘한다. 차화연 아주 그 차화, 우리 어르신 배우잖아요. 중견 여배우 그, 말씀하시는 좋아한대요. 차화연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일 좋아한대요. 야, 신기하다. 왜 그 배우가 좋아졌어? 100년의 유산이라고 있었는데 예, 예. 그때부터 좋아했던 것 같아요. 관심 없어요, 젊은 사람한테. 차화연 씨는 지금 꽂혀 있어요. 엄마 같은 마음. 예, 아이고. 혹시 그 본인이 원하는, 좋아하는 이상형이나 이런 거 한번 좀 통통한 분이 좋아요. 통통한 분? 그게 뭐가 어때서 부끄럽게 말을 해? 아니 그게 뭐 어때서 왜 날씬하는 거야? 그, 같은 스타일. 연예인 중에서. 연예인 중에서 누구? 좋아하는 분이 개그우먼 이국주 씨나 아니면 이영자 씨. 어, 그럼요. 이렇게 좀 포근하고 그리고 살집 있고 뭐 그런 사람을. 아니 아들이 진짜 여자 보는 눈이. 나 지금 이렇게 하는데 때리는 줄 알고 지금 뭐 하시나 했어.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네. 아니, 어머니도 걱정과 다르게 그래도 나름 꿈도 있고 어머니만 좀 냉정하게 마음을 먹으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이 열어서는가 제가 그게 또 잘 안 돼. 어머님께서 좀 단호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이제는 네. 롤을 정하셔야 돼요. 제가 전문가를 이집이야말로 정확하게 제가 전문가를 소개시켜드릴 텐데요. 지금 정확히 아들 뒤에 앉아 계시거든요. 저분이 룰 전문가예요. 예. 자식의 독립성을 키워주기에는 어머니 딱이거든요. 어머니, 엄마.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룰을 만들어요? 이 집에 룰을 준다면 어떤 룰을? 저길로 수학여행을 보내세요. 얘기해봐요, 엄마. 저라면 내가 편하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정해줄 것 같아요. 엄마를 찾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면 엄마가 이 시간, 이 시간, 이 시간 때는 전화를 주면 현명하다, 현명하다. 사람에게 눈치 보지 않고. 야, 깔끔하네요. 야. 그렇게 나쁜 엄마 아니에요. 아니, 그래서 시간을 정해줘서 예. 그 시간에는 어머니도 좀 맞다, 편하게 맞다, 받으시고 맞다. 아들도 맞다, 좀 맞다. 편하게 하고 맞다. 그다음에 갈 수 있는 장소와 따라오면 안 되는 장소를 정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엄마가 없는 동안에는 뭔가 이렇게 꿈이 있잖아요. 그러면 너가 이거를 연습하고 있어서 내가 왔을 때 이걸 완성하면 우리 즐거운 시간을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면 좀 더 마음 편하게 엄마를 기다리고 그 지혜로움이 왜 내 자식한테는 안 되는 거야? 남색한테는 되는데. 아, 지금 목소리가 너무 차분하고 너무 좋아. 내 자식한테는 안 될까요? 그래 원래 뭐. 근데 우리 막내딸이 막내딸 확실히 좀 문제가 있네. 왜냐면은 지금 아까 어머님 굉장히 현명하시다 하면서 진짜 다 박수 치는데 막내딸만. 그런 모습을 엄마가 흰자리로 다 보고 있다고. 내 자식 어떻게 안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룰 전문가의 말은 어떻습니까? 네. 괜찮아요? 네. 만족스러워. 그... 아들이 약속을 지켜야죠, 아들이. 자, 이 얘기 어때요? 제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건 제가 알아서 하고 그래. 청소하시거나 뭐 설거지 하시는 거는
무조건 다 도와드려야죠. 앞으로 안 지키면은 네. 외할머니 댁 안 가고 저 집 가요. 우리 마지막으로 아들한테 한마디. 아들 보시고 이름 딱 부르면서. 현정아 앞으로는 네가 할 일은 알아서 하고 엄마한테 좀 오지 좀 안 하고 거기 장소에 웬만하면은 안 왔으면 좋겠고 사랑한다 아들아. 자 갈게요 우리. 저는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인 남성으로서의 홀로서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서. 저도 비슷한 건데 저도 고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고민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도 좀 노력을 하셔야 되는 범위에 있지 않나 싶고요.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고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어머니의 고민이 고민이라고 생각되시면 지금부터 버튼을 눌러주세요. 자 자, 아들, 이제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다짐하듯이 엄마한테 한마디 할까요? 엄마,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엄마한테 집착하고 자유도 못 주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따가운 눈초리 밖에 해서 되게 미안하고 나 앞으로 이제 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잘 봐줬으면 좋겠어. 엄마 정말 사랑해. 야. 어른의 나이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아들 할 수 있지? 네. 저기 불어로 약속해가 뭐야? 프라미스가 영어고. 프로메스 노. 자신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근데 에펠탑이라고 하자. 에펠탑. 불어로 약속이 모르잖아. 뭐 어떻게 모르는 걸. 자 이제 과연 얼마나 많은 표를 받았는지 결과 보여주세요. 자 대표는 뭐나요? 어 넘어왔어 넘어왔어 어 넘어왔네. 자 몇 평가요? 100 100 100 140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에 진짜 엄마를 찾습니다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주인공은 고민 영화 상금을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 고민 없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